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귀한 분들을 모시고 궁전에서 궁전입니다. 궁전에서 이 음악회를 열 수 있어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저희가 아무데나 이렇게 오시라고 할 수 없어서 급하게 궁전을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소 저게 무슨 궁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보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굉장히 뭔가 좀 기품 있게 뭐 더 로얄스럽게 멘트를 열어봤는데 네. 어디선가 저를 비웃는 웃음이 들렸어요. 평소에 제 모습이 어땠어요? 네? 어울리세요. 지금 이 무드에 정말 어울리세요. 저 사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저 또한 제가 준영을 처음 봤을 때 상상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준영 말고 제가 처음 봤을 때 딱 그 모습이에요. 뭔가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정말 저는 원래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늘 뭔가 이 텐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 옷을 입은 마냥 너무 행복하고 지금 자부함이 좋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도 좀 낯설으시죠? 이해해요. 네, 그동안 저희가 보여드린 모습이 지금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들 모신 이 음악회에서는 저희가 뭔가 교양 있고 뭔가 깊은 있고 더 우아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보다는 노래로 혹은 다른 무언가로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인사하는 목소리만 듣고서 한 말씀도 없는 누군가 한 명이 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이 컨셉이 좀 불편하신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신가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교양을 차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교양 수업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나긋하게 그리고 발성으로 얘기하는 방법을 배웠더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꽂아지고 그리고 전혀 뭔가 어떤 웃음소리도 격박하게 내지 못하고 뭔가 조금 저에게 좀 족쇄를 채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 말씀은 그러면 스스로도 그 저는 웃음소리를 좀 경박했다? 라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니던 성가대에 이런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멤버들과 톤의 무드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조금만 더 하면은 노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약간 괴소문을 들었거든요. 약간 뭐죠? 이거는 가수로서 약간 불명예스럽다. 어떤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이 예. 포레스텔라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노래보다 토크가 기억에 남는다던가. 이게 무슨 일이죠? 왜 그러죠? 굉장히 불쾌한데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도 노래보다 토크가 더 조회수가 높다. 아 정말일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영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게 민규 씨 교양수를 어디서 들었는지 제일 궁금해요. 손가락이 아주 위험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교양 수업을 아주 열심히 배우신 민규 씨 덕분에 이 콘서트가 지금 한층 분위기가 아주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을 굉장히 기대해 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약간의 안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한데 원래는 제가 하려고 좀 생각했었는데 민규 씨에게 넘겨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교양 있으신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즐거워도 2층에 계신 분들은 살짝 경사가 있어서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지 않고 같이 즐기면서 함께 음악회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면 네. 위험하니까. 예. 네. 다음 진행을 위해서 다음 곡에 대한 설명은 오늘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죄송한데 저기 하시고. 그 교양 수업을 저기 반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 받고 유아여대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교양 수업을.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정말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고급지고 이 궁중의 마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이 공허함을 저희의 화음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걸맞게 준비한 다음 곡 바로 Scarborough Fair입니다. 바로 다음 곡 이어가겠습니다. 품어주는 듯한 이 목소리의 민규 형의 목소리가 이 벌스를 정말 돋보이게 만들어주지 않나. 교양 수업을 듣고 오시니까 곡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너무 그런 말씀 들어서 너무 영광이고 아 정말 저야말로 우리 우림 씨의 그런 마지막 엔딩이 없었다면 사랑의 맹세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림 씨에게 청혼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잘못 배우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사랑의 맹세, 이건 불의 명곡 패티김 선생님 편에서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송이 울리는 꽃이 피는 웃는 그 얼굴 비슷한 그리워로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 오, 장난인 것. 네네. 아이고, 피팅스님께서 환생하신 것처럼.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군요. 죄송해요. 아직 정정하십니다. 잘못하셨어요. 영혼이 잠시 깃든 것처럼. 예, 예.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망원했습니다. 아, 정말. 저희 민규 형은 정말. 그때 예전 시절에 정미조 선생님과 정말 패티기 선생님의 이런 감성을 정말 잘 표현하는 보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My pleasure. 좋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맹세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들었을 때 뭔가 묘하게 약간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어요. 네. 뭔가 동화책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노래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멤버들 중에서는 뭐 어린 시절 즐겨봤던 뭐 동화나 만화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일요일 아침마다 했던 디즈니 만화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뭔가 뭐 밤비라든지 뭐 겨울을 배경했던 그런 동화들은 그걸 알아요? 알죠? 솔직히 몇 년생이죠? 뭐 저기 네이버 치면 나오던데요. 어쨌든 네, 처음 밤비라든지 그런 네. 그때 당시 이 소복소복하게 뭔가 저희의 동심을 깨워줬던 그런 디즈니 만화 동산의 만화들이 떠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요일 아침마다 그 굉장히 즐겨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형우 씨는 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는 나라라 슈퍼보드 이런 거 봤어요. 일요일 아침에는 잠을 자느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시에 전국 노래자랑이 끝나고 나라 슈퍼보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 이 추운 감성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왜죠? 전 추우면 기절을 해요. 아버지 등 옆에서 한번 기절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추워. 근데 추운 거 정말 싫어요. 근데 더운 것도 싫어요. 전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시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성공해서 뭐 어딘가로 또 뭐 혹은 뭐 더 좋은 환경에서 뭐 살 수 있게 될 날이 오겠죠. 아 뭔가 이런 옛 이야기들 혹은 동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 궁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거든요. 뭐죠? 오싹한 그런 전설인가요? 아 맞아요. 굉장히 좀 무섭고 약간 자,
잔혹할 수도 있는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 궁전 저 뒤쪽에 보면 큰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호수에 밤마다 누군가 흐느끼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네, 가끔 고라니도 이렇게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전설을 들려드릴 건데요. 어때요? 아니, 네. 자,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를 저희가 말이 아닌 노래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밤도 아주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었다고 합니다.